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맞든 틀리든 예측까지 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거기에 돈까지 걸죠. 우리는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합니다. 어찌 보면 참 당연한 말이죠. 확실하다면 그건 미래가 아니라 과거나 현재일 테니까요. 경제생활과 투자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확실하다면 그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있어서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약한 자에게는 미래는 불가능이고 겁쟁이에게 미래는 위기이고 용기 있는 자에게 미래는 기회이다. 여러분 앞에는 불가능, 위기, 그리고 기회 가운데 어떤 게 놓여 있나요? 5월 31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 와이스트리트 편집장입니다. 오늘 아침 참 어수선하게들 시작을 하셨을 텐데 이제 마음을 좀 가다듬고 평소에 우리 생활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긴급 대피 문자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이제 파악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저희는 경제 이야기로 집중을 더 해볼게요.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예. 긴급 문자보다는 더 반가운 경제상식 퀴즈가 지금 나갑니다. 지난주 저희가 원탁의 기자들에서도 다뤘던 주제인데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복습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정식으로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누구나 대출을 쉽게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뭐 네이버페이나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플랫폼이나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은행 등 금융회사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대출을 갚기 위해서 더 나은 조건으로 옮겨 타거나 아니면 새로 받을 수도 있는 이 대출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가 조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 벌써부터 많이들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아마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열심히 들으신 덕분일 것 같습니다. 이하나구하나님이 가장 먼저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고란 기자가 준비한 아이템부터 들어볼까요? 예, 전세 사기 관련돼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 내놨죠. 이 가운데 안심 전세 앱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거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더 쓸모 있어졌고요. 이 상황이 전세가 약간 서로 다 이렇게 피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공인중개사분들이 먹거리가 사라졌습니다. 폐업이 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예, 하나는 그 여성 취업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성 등기 임원은 여전히 뭐 2%대에 불과합니다. 예, 하지만 이 고령층에서는 반전이 생겨서요. 여성 취업자가 더 많다고 하네요. 그 이유도 잠시 후에 살펴보죠. 백상경 기자의 아이템은요. 네. 정부가 올 연말까지 주요 농축수산물 7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밥상 물가를 한번 안정시켜보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관련한 정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노트북 같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직접 고쳐서 쓸 수 있게 하는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란 기자에게 먼저 마이크가 갑니다. 안심 전세 앱. 이게 전세 사기 피해를 그래도 좀 막을 수 있다. 네. 좀 도움을 줄 수
된다 이거잖아요. 이게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2월 달에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예방하기 위해서 출시를 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오에 2.0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그럼 2.0이 있으니까 1.0이 있겠죠. 이 1.0 버전에서는 연립, 다세대, 50인 미만 아파트 등 수도권의 168만 가구에 대해서만 시세 확인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2.0에서는 이 제공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또한 공개주택 대상의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도 추가가 됐고요. 이렇게 합치고 보니까 네. 시세를 제공하는 주택 수가 1,252만 호. 와, 완전 많이 늘었죠.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심 전세 앱의 핵심은 뭐냐? 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 이거 확인해 봤더니 보증 사고 이력 있다. 이러면 이런 집주인 물건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1.0 버전에서는 아, 이게 좀 아쉬운 게 네. 아마 급하게 만드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집주인의 휴대폰 화면에서만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보고 좀 보여주세요라고 해야지 이제 보는 거예요. 아이고. 좀 약간 네. 좀 민망하죠. 서로 상황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2.0 버전에서는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 핸드폰에서도 이 같은 정보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 다만 이게 그 집주인 정보 공개의 범위도 확대가 되는데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 가능하고요. 다만 이게 확인 가능한 게 아, 좀 나아지긴 했는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일단 네, 세입자가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집주인한테 열람 신청을 보냅니다. 그럼 집주인이 승인, 동의 딱 하면 집주인 폰에서 아, 임차인, 세입자 폰에서 임대인, 집주인의 체납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좀 나아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집주인이 동의를 많이 안 해주면 또 의심을 살 테고. 맞아요. 근데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데 또 껄끄러울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게 많이 활용이 될까요?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네. 그나마 나아진 셈인데요. 게다가 2.0 버전이 원래 당초 일정보다 한 두 달 앞당겨서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왜냐? 전세 사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2월에 출시된 안심전세 앱이 사용 빈도가 낮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계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2월간 앱 다운로드 수가 9만 건에 그쳤어요. 3, 4월에는 3만 건에 그치고 이용 실적도 줄었는데 2.0에서는 아까 동의를 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만약에 동의가 안 되고 아무나 열어볼 수 있으면 그야말로 이건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 또 약간 나쁜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집주인이 앱을 쓰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2.0 버전에서는. 만약에 체납 세금이 없고 최근 3년간 보증사고 이력이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주인한테 안심 임대인 인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안심 임대인 인증서는 세입자도 휴대전화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동의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동의했는데 세입자가 안심 임대인 인증서가 있는 집주인이에요. 그러면 네. 오, 이 사람은 진짜 믿을만하네. 라고 해서 오히려 더 계약이 쉽겠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앱 집주인이 앱을 쓰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공인중개사 문제가 좀 있잖아요. 이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중개 이력도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 중, 후 체크리스트로 세분화돼서 앱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대인들에게도 뭔가 좀 이점을 제공을 하는 거네요. 네네. 안심 임대인 인증서도 발급을 해준다. 그리고 아까 잠깐 공인중개사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정부가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였어요. 네. 이게 뭐랄까. 활동하시는 분들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전세 사기 의심 공인 중개사 분들이 있잖아요. 전세 사기에는 언제나 이제 막 약간 문제 있는 공인 중개사가 껴 있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1차 특별 점검은 21년에서 22년까지 2년간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를 일으킨 8천여 건이 대상이고요. 이 가운데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지역 공인중개사 242명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사고 일으킨 8천 건이 있고요. 그 가운데 뭐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 이상 하면 약간 이거 문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분들이 242명인 거고 여기를 대상해 이분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 같은 걸 위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봤어요. 네. 해봤더니 대상자 중 40%가 10건 이상의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가운데 53건은
관련 법령 위반이 의심돼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고요. 나머지 55건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이 53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41건이 무등록 중개 혐의예요. 그러니까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중개를 한 거죠. 자,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이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봤더니 리베이트를 받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경우가 있었고요. 이 전세 사기 대상 물건에 대한 임대차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일정 금액, 한 보증금의 0.2% 수준이라고 해요. 라고 해가지고 이를 받아들여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전세 사기 그 일당한테 중개 업소 상호와 이름을 불려준 경우가 있었고요. 이게 1차잖아요. 네. 그럼 2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22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요. 7월 말까지 아까는 제가 수도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들의 특별점검이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일어났던 그 물건을 대상으로 그걸 중개했던 사람들부터 가운데 예, 2번 이상. 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켰던 전세, 네. 그걸 중개한 사람들을 파보니까 또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더라.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들에게도. 한편에서는 폐업하는 공인중개사들도 늘고 있다면서요.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통계를 내봤더니요. 올해 들어서 4월까지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운데 휴업이나 폐업한 숫자가 5,321곳. 네. 이 가운데 이제 반면에 새로 문을 연 사무소가 4,969개. 그러니까 문을 닫은 곳은 350개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폐업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난해 같은 기간을 보면 그 개업수가 휴업이나 폐업수보다 2,700개 정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1년 만에 상황이 이제 정반대가 된 거죠. 왜 그러냐? 매매 전세 거래가 모두 줄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먹거리가 사라졌죠. 이거는 고금리가 장기화되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매매 줄었죠. 전세 사기 사태 까지니까 그나마 되는 전세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량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뭐 사실 요 거래 그 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수입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래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문을 닫는 경우인데요. 올해 서울 지역 비아파트의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총 6,800건인데요. 관련 통계 집계한 게 2006년인데 그 이후에 가장 적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에게 넘어갑니다. 아까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일부 낮춘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할당 관세라는 것 관련해 가지고 네. 대통령령 그리고 시행 규칙 개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품목을 좀 살펴보면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이런 7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이 생강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수입 물량 요걸 좀 늘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할당관세 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일정한 수입 수량을 설정을 해놓고 네. 이걸 밑도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이걸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부과하는 저율이나 뭐 고율의 관세를 통틀어서 다 할당관세라고 하고요. 네. 특정한 제품의 국내 생산량이 매우 부족해서 원활하게 뭐 물자 수급이 안 된다 이럴 때나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이 어떤 국내 가격이 좀 안정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면 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을 좀 거듭을 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조치에 나선 거고요.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를 조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 물가지수가 한 1년 사이에 4.2%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좀 저렴한 수입산 돼지고기라도 들여와서 좀 네. 안정을 해보겠다는 거죠. 이게 할당관세라는 표현이 조금 청취자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정한 할당량의 관세를 좀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네. 탄력 관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식 용어는 할당 관세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정부가 관세를 좀 깎아주는 건데 얼마나 많은 물량에 언제까지 적용을 한다라는 건가요? 근데 그 양이 좀 중요할 텐데요. 예. 수입 돼지고기는 4만 5천 톤까지 할당관세 0% 적용을 합니다. 예, 코로나19 팬데믹이 좀 끝나면서 야외 활동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돼지고기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정한 물량이고요. 이제 설탕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1년 새 물가지수가 12.9%나 올랐습니다. 설탕은. 그래서 이제 10만
3만 5천 톤의 좀 많은 물량에 대해서 0% 할당 관세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면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설탕 이 가격이 12년 만에 지금 세계 가격 역대치를 찍을 정도로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는 모든 음식 뭐 원료가 되는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이제 슈가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좀 우려가 컸던 부분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게 정부에서는 기본 관세율이 30%가 적용이 되는데 기존에도 이미 대폭 낮춰서 한 5%의 할당 관세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 5%마저 0%로 끌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설탕 외에도 보면 이제 설탕 원료가 되는 원당 그리고 뭐 사탕수수 같은 걸로 제조하는 조주정 뭐 이런 네. 비슷한 설탕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다 할당관세 0% 적용을 연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공급량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최근에 이제 가격이 고등어가 좀 올랐다 이런 느낌들 많이 받으실 텐데요. 네. 고등어도 1만 톤까지는 할당관세 0%를 적용을 합니다. 국내 조업 성수기가 좀 돌아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8월 말까지만 적용을 하고요. 다른 품목 비해서 기한이 좀 짧죠. 네. 일단 우리의 밥상 물가 때문에 이렇게 관세를 좀 한시적으로 낮추는 건데 중요한 건 최근에 세금이 덜 거친다고 해서 걱정인데 세수에는 별 영향 없을까요? 네, 이제 세금을 아무래도 깎아주니까 당연히 네. 세수는 줄어드는 게 뭐 인지상정인데요. 이번 할당 관세 적용으로 정부가 추산한 각 품목별 지원 효과를 살펴보면은 얼마나 세수가 줄어들까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257억 원, 뭐 고등어가 30억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품목을 다 합쳐서 보면 총 한 473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숫자예요. 그렇죠. 전체 네.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습니다. 적으니까 관세는. 네. 근데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게 전체 추세입니다. 지난해 LNG나 뭐 원유, 쇠고기 이런 것들 한 119개 품목에 걸쳐서 할당 관세를 많이 좀 적용을 했어요. 이 세수 지원액이 한 2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뭐 기재부나 KDI에서 만든 2022년 할당 관세 부과 실적 자료 살펴보면은 2021년에 지원했던 액수보다 이게 한 3배 정도 늘어난 액수입니다. 결국은 이제 보면 할당 관세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수입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고 네. 당연히 깎아주는데 수입량은 늘어나니까 뭐 지원 액수가 늘 수밖에 없긴 해요. 세수 감소액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제 예상치 못한 규모의 세수 감소가 생겼다라는 건 뭐 분명한 사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물가 관리 위해서 올해도 지금 할당 관세 품목 그리고 금액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세수 감소폭이 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고란 기자에게 갑니다. 여성 임원들이 그래도 조금 탄생들은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그 비중은 적죠. 여성 임원 탄생됐다는 뉴스가 안 되는 말이 와야 되는데. 네. 네. 맞는 말이네요. 500대 기업 가운데 분기 보고서 제출한 349개 기업을 분석해봤습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이들 기업 여성 임원은 네, 1,0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임원 가운데 7%. 그나마 이게 좀 늘어난 겁니다. 0.5%포인트 네. 작년 동기보다 늘었습니다. 여성 등기 임원. 네, 임원이 있고 그냥 등기 임원 있잖아요. 네. 등기 임원이 더 높은 사람이죠. 뭐 간단히 말하면. 법적으로 이제 책임질 맞습니다. 위치에 있는 사람들. 네, 등기 임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네. 사외이사를 봤더니요. 여성 사외이사가 1분기 212명. 지난해 1분기보다 10%나 늘었습니다. 네네. 비중이 보니까 전체 사외이사 여성의 비중이 15%에서 17%대가 됐고요. 네. 상당히 많죠. 근데 사내이사. 이 사내이사는 어떤 분들이냐. 그냥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승진해가지고 뭐 C레벨급의 임원이 되는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은 지난해 1분기에 28명이었는데 올해 1분기는 30명. 2명 늘어난 데 그쳤고요. 사내이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3%. 아까 사외이사가 제가 17%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내이사는 2.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외이사는 이렇게 많냐? 이게 자본시장법 개정 영향입니다. 의무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이사회를 특정성이 독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에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가 있는데 사내이사는 밑에서부터 승진해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을 여성으로 채울 수는 없고 그냥 모셔오는 교수님들. 아하. 이런 분들이 이제 사외이사를 여성으로 채우는 거죠. 여성 미등기 임원은 지난해보다 늘었는데요. 여전히 6%에 불과하고요. 조사 대상 350곳 가운데 100곳은 여전히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체 취업 시장 한번 볼까요? 근데 오히려 고령층에서는 여성의 취업 비율이 더
크다면서요. 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보고 최근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예. 경제활동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률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7% 넘게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다른 세대를 앞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층이 일자리에 뛰어들면서 전체 경제활동이 늘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고령층 경제활동을 성별로 한번 나눠봤더니 지난 12년간 전체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여성이 9%포인트 늘었거든요. 네. 근데 남성이 4.5%포인트 늘었어요. 여성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그 이 베이비붐 세대, 이 고령층 세대가 사실 좀 교육을 좀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은퇴하기도 했고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서비스업에 진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돌봄, 간병 등 보건의료, 네. 학원으로 대표되는 교육 분야에 진출을 많이 했거든요. 게다가 65세 미만 여성은 요양보호사 같은 이제 자격증을 갖춰야 되는 곳에 했고 65세 이상은 단시간 돌봄 같은 노인 일자리 이런 데 진출했어요. 네. 그런데 남성 고령층을 보니까 이분들은 단순 기계 조작 업무나 기능직. 근데 요거는 공장 자동화, 해외 이전, 그리고 관련 업종 수요 감소 이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남성 고령층의 노동은 로봇이 대신하거나 아예 해외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이 진출하는 돌봄 노동은 이 국내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고령 여성들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많아지지만 고령 남성들의 일자리는 네. 줄고 있다. 그래서 고령 남성이 돌봄 노동에 진출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는데. 아, 이거 참 씁쓸한 네. 일이네요. 애보는 연습도 많이 좀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경쟁력을 예. 키우셔야 됩니다. 백상경 기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까지도 이제 고객이 스스로 고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한다면서요. 네.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쓰다가 예. 액정이 깨졌다. 그럼 지금은 수리센터 가가지고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앞으로는 액정 패널, 수리 공구 이런 걸 사가지고 직접 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품 부품을 사서 네. 삼성전자가 알려주는 대로 내가 집에서 스스로 고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일부 노트북, 텔레비전 이런 모델에 대해서도 도입이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자가 수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8월에 미국에서 도입을 처음으로 했는데 10개월 만에 국내에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좀 확대를 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따져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셀프 수리가 금지되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좀 이해가 좀 많이 안 가실 텐데 네. 내가 물건을 샀는데 수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지금까지 좀 현실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수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네. 하면 더 이상 제조사가 제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는 AS를 해줄 수 없다. 그렇죠. 네,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사실상 강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 좀 가전들이 좀 비슷하죠. 네, 임의로 제품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면 공식 AS를 안 해주는 식으로요. 이걸 두고 좀 비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전자제품을 돈을 주고 사서 소유권을 확보를 했는데 정작 제품을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술, 부품 같은 것들은 제조사가 온전히 독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고쳐 쓰기 어렵게 해가지고 뭐 새 제품을 사라고 하는 거냐 네. 아니면은 뭐 자기들 통해서 막 수리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좀 비싼 수리비를 좀 받느냐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여기서 이래서 이제 수리권이라는 개념까지도 나왔습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수리해서 오래 사용할 권리 뭐 이렇게 말이죠. 네. 그래서 수리비를 좀 아껴보려고 사설 수리점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걸 무단으로 한번 뜯었다. 그래서 네. 정식 AS에서는 또 안 받아주고 막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실 이 수리권이라는 개념들이 조금 빨리 얘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2021년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비자의 자체 수리 권한을 좀 보장하도록 말이에요. 네. 그리고 EU 같은 경우도 2020년에 신순환경제 실행계획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스마트폰, 노트북 5개 전자제품군에 대해서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다라고 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2021년 말부터 미국에서 아이폰 같은 제품의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10월부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관련 법안이 좀 발의가 되기는 했는데 아직 국회에 좀 계류화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수리권 확대 흐름이 분명한 만큼 삼성전자도 여기에 발맞춰서 움직이기로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소비자가 직접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가수리 가능한 제품은 우선 갤럭시 S20, 21, 22 스마트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되고요. 네. 갤럭시북 프로 노트북이죠. 15.6인치에 대해서 좀 해당이 되고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32인치 텔레비전에 대해서 제한이 됩니다. 작은 모델들. 네. 네 좀 작은 모델들이고요. 네. 큰 제품들은 사실 고치기가 힘드니까요. 네. 그래서 아직은 프로그램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부품 수급, 수리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고요. 앞으로 좀 확대를 좀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그 2만 5천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계산도 나오고 삼성전자에 가서 네. 혹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부품하고 수리 도구를 직접 사서 또 그 배우는 뭐 영상이라든지 설명서를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차액은 한 2만 5천 원 정도 아낄 수 있다. 이것도 하나 팁으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백상경 기자 그리고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대출이자를 스마트폰으로 비교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갈아탈 수도 있는 대출 제도, 이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신용대출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해지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연말쯤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 2355님 그렇지요. 성공예감에서 늘 정보를 챙기는 예.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이제 맞출 수 있었다고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부산에서 애청합니다라고 안심전환대출이라고 보내셨는데 아 그거 아닌데 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래 들어주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예 안심전환대출은 아니고요. 두 글자는 맞히셨습니다. 예 대출은 맞히셨는데 뭐 성공예감 오래 들어도 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 2338님 이대호 진행자의 생동감 있는 듣는 사람도 젊어지는 느낌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554님 환승대출. 하, 비슷하긴 한데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를. 2709님이 제 이름이 김대환입니다. 다들 저를 이용하세요. 김대환님 감사합니다. 예. 대체한다. 환승처럼 갈아탄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대출 예, 네 글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정답과 사연도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187님이 김대환님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유니폼 이야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얼마 전에 참 아찔한 사고가 있었죠. 비행기의 비상문을 누군가 열어버린 사건. 근데 그 이후에 한 승무원이 착륙한 비행기에서 몸으로 문을 막아서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이 참 울림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아, 끝까지 안전을 챙겼다. 이런 뭐 칭찬도 받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 치마 유니폼을 입고 또 구두를 신고 아, 참 힘들겠다. 불편하겠다. 안전에 더 무게를 둬야 하는 유니폼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지적도 잇따랐는데요. 오늘 유니폼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원대 의류학과 박혜원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승무원 유니폼 가지고 논란인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예. 특히 뭐 치마나 구두. 이게 또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지적들도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저도 항공기 승무원 유니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또 하게 됐거든요. 네. 사실 이제 유니폼이 어떤 이제 소속감을 주고 대외적으로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직무 수행이라는 데 방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니폼이라고 하면 업무의 내용에 맞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죠. 네. 이번에 이제 비행기 승무원의 사건은 비행기 탑승 사실 이제 비행기 승무원의 일이라는 것은 탑승객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업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업무의 중심이라는 편견과 고정관념. 에 있는 그러한 치마나 구두 같은 거는 소위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는 유니폼으로 착용하게 되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처가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주제가 종종 나오는 다뤄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10년 전에는 인권위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고 또 국정감사에도 좀 자주 도마 위에 오르는 주제 아닙니까? 근데 왜 아직도 개선이 안 될까요? 그러게요. 이제 저도 이제 이번 사건으로 한 10년 전 일을 다시 떠올리게 됐는데요. 네. 2013년도인가? 그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시아나항공으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는데, 항공기 여성 승무원들의 유니폼을 치마로 제한하고 용모 규정이 너무 세세하기까지 된다 하는, 일을 제기를 받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해결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하다고 지적하고 바지 착용을 권고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는 이제 항공사 측의 어떤 생각이나 사회적 문화 때문에 쉽게 바뀌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성 승무원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도 어떤 밝은 미소로 예쁘게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것에 머물러 있어서 개선이 더뎠던 것 같고요. 네. 대한항공에서도 2018년도인가 근데 국정감사에 대한항공 승무원이 나와서 치마는 업무에 적절하지 않다. 여성을 이제 상품화 이미지로 본다라는 이런 비판을 이제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네. 결국 이거는 이제 항공사들이 승무원의 유니폼을 조금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작년에 대한항공이 여성 승무원을 뜻하는 스튜어디스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남녀 승무원의 명칭을 통일해서 네. 뭐 우리가 이제 가끔 비행기를 타면 뭐 플라이트 어텐던트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면 남성 여성으로 나누지 않고 동일하게 승무원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명칭뿐만 아니라 유니폼도 그런 변화에 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뭐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형 항공사가 유독 좀 보수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유니폼에 조금 집착을 하는 게 나타나고 근데 이제 작은 LCC라고 하는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빠르게 변화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저가항공 짐에어에서 네. 파격적으로 뭐 청바지와 셔츠 뭐 그다음에 이 볼캡이 나오는 모자 네. 쓰고 운동화 차림으로 해서 막 이렇게 다니고 했던 것이 뉴스에 나오고 했거든요. 네. 이제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해봐서 그동안에 입었던 것들에 대한 불편한 상황들을 지적을 해봤더니 네. 타이트한 또 청바지는 더 불편하다. 그래서 조금 통기성이나 탄력성이 있는 그 뭐, 기능성 섬유를 사용한 데님 원단을 사용하자. 뭐 또 사실 승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움직임을 한번 유심히 보면요. 네. 팔을 위로 꼽기도 하고 구부렸기도 하고 뭐 좁은 기내를 막 다니고 뭐 이렇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대형 항공사에서 입었던 그런 입고 있는 이런 복장들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 이제 외국 항공사에서도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서 영국의 그 버진 아틀랜틱 항공 승무원들은 화장의 의무를 규정을 폐지했어요. 승무원들이 화장하지 않아도 된다. 예, 꾸미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다음에 힐 신지 않고 운동화 신어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런데 조금 고무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그 에어로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청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한 적강공사가 있는데 네.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극찬을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승무원들의 유니폼이 성별적으로 나누어서 입혀진 것에 비해서 예. 에어로케이 유니폼은 젠더리스 유니폼으로 굉장히 현대적인 이미지를 주어서 단순히 캐주얼한 게 아니라 정장 분위기인데 남녀 승무원이 동일하게 입어도 굉장히 격식이 있다 이런 표현들로 칭찬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형 항공사들 국적기를 포함해서 이런 항공사들이 조금 안일하고 시대착오적인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런 인식들이 좀 전환돼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에어로케이 유니폼을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예. 멋있네요. 맞습니다. 거기가 예.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모던한데 정장처럼 불편하지는 않은데 정장 같은 느낌이죠. 격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라디오라서 좀 보여드리기도 힘들고. 네. 다시 그 유니폼의 어떤 그 본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보면 유니폼이 될 수도 있겠고 작업복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네. 통일된 복장 언제부터 왜 도입이 됐을까요? 사실 이제 유니폼의 역사를 어디서 보느냐를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하거나 연구를 한 걸 보면 네.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귀족들이 있던 시대에 어떤 가문의 문장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독특한 소속을 표시하는 차별성을 주는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군복과 같은 제복의 네. 이미지에서부터 그 원료를 찾을 수가 있고요. 네. 집단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통으로 지정된 복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어떤 연대의식을 높일 수도 있고 또 밖으로는 어떤 구분 또 계급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생긴 거죠. 결국은 규제가 얼만큼 강하냐 약하냐 그다음에 그 규모가 어디까지냐의 차이는 있지만 획일적으로 정해진 복장은 모두 유니폼 제복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근대적인 현대적인 유니폼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군복이라든지 또 직장이라는 그 관공서 관의 이미지를 가지고 유니폼을 착용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유니폼의 발달은 제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70, 80년대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어떤 기업의 가치와 소속, 단결, 구분, 또 국가적인 어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 유치의 경쟁, 서비스 강화 이러면서 엄청 발전을 한 게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생산직이나 몸을 많이 쓰는 부분에서는 작업복의 개념으로 그다음에 서비스 차원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예쁜 이미지에 너무 방점을 둬서 이제 이런 게 흘러온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니폼의 개념은 기능성, 경제성, 상징성 이런 것도 있지만 심미적인 것에 대한 일반 소비자를 대상을 할 때는 이것이 너무 강하게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원 교수님도 실제로 유니폼 개발에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요? 네. 저는 유니폼 이제 국가 개발 프로젝트로 연구도 많이 했고요. 또 저희 지역이 창원이라는 지역이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서 네. 유통회사의 서비스 직부터 각종 기업의 유니폼과 작업복 또 지역의 교복 이런 유니폼 디자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신경 쓰시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니폼 개발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기본으로 두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상징.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 상징성. 유니폼으로. 예. 상징성. 그다음이 기능성. 그 업무에 적합한가. 네. 그다음에 예쁜가. 심미성. 이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때는 네. 직접 그 사원들을 설문을 먼저 해요. 그래서 희망사항, 불편한 점, 개선하길 바라는 거 이런 걸 다 조사를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직무와 근로 환경을 관찰을 해요. 네.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주변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구나 이런 걸 다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능에 도움이 되고 그 기능에 도움이 되는 소재와 또 동작에 적합한 어떤 디자인의 패턴 구성 같은 것, 그다음에 주변으로부터 이 사람이 눈에 띄어야 되는지 안전성에 대해서는 색채의 어떤 주목성이나 시인성을 부각을 시켜서 유니폼 디자인의 기본으로 삼고 있고요. 또 유니폼은 일반 옷과 달리 네, 세탁이나 내구성이라 그러죠. 오염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디자인 작업을 했습니다. 이 유니폼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정말 많네요. 네, 엄청 많죠. 예, 오늘 창원대 의류학과 박혜원 교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해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떨어진 지점은 우리 영해가 아닌 공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사고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빠른 기간 내에 부분 시험들을 거쳐 2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6시 41분 경계경보 위급 재난문자가 발송된 것에 대해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4월 산업생산지수가 한 달 전보다 1.4% 감소하는 등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설비 투자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출하가 줄면서 재고율은 3월보다 13.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해서 배워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의 정은우 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난 주제입니다. 네. 요즘에 진짜 그 네컷으로 찍는 그 즉석 사진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스티커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그 젊은 친구들, 학생들이 많이 찍더라고요. 네. 센터장님도 좋아하세요? 저도 덜어 찍고 있습니다. 네. 편집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이들이 같이 찍자고 해서. 네. 근데 저는 그 참 돈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진짜 드는 생각이 네. 저 어릴 적에는 그래도 뭐 스마트폰이 없거나 디카가 없어서 찍었다 치지만 네. 지금은 스마트폰 화질도 엄청 좋아졌고 각종 기기들이 이렇게 좋아졌고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왜 그걸 돈 주고 좁은 부스에 들어가서 4장짜리 사진을 찍어야 되느냐 저 애들하고 이걸 토론도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유행인 겁니까 요즘에?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한번 좀 찍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말 그대로 대포토부스의 시대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종의 모임을 마무리하는 코스로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마무리하는 네. 코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스에서 사진만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뭐 스탬프 같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포토부스나 또 프레임에 이제 절취선이 있어서 이제는 이걸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월별로 장소별로 이제 또 한정판 프레임이 또 존재하고 있어서 인기 캐릭터 콜라보나 이런 것도 꾸준히 하고 있어서 늘 새롭다라는 친구들이 많고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이제 아이돌 스타들을 활용한 이제 프레임인데 이게 네. 이제 아이돌들이 포즈를 사진에서 취해주면 자동으로 취해주면 이제 그게 팬들이 함께 찍는 것처럼 하는 효과를 합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내 최애와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흐뭇함 때문에 끝없이 새롭다라고 하는 Z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돌들은 뭔가 초상권 수입도 생기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 어른들한테는 복고잖아요. 근데 또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처음 보는 문화고. 맞습니다. 아마 편집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앞서 이야기하신 그 스티커 사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때도 정말 내가 붙일 스티커가 필요해서 사진을 찍으신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연인이라든지 친구들이랑 어떤 하나의 즐거운 경험 그 놀이 코스였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찍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의 Z세대들에게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SNS 게시의 필수 요소라든지 그리고 유행하는 포즈대로 내가 사진을 한번 찍어서 올리고 싶고 그래서 포즈를 검색해보면 다시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또 포즈를 검색해주는 그 선순환에 빠지면서 계속 어떤 사진 촬영의 호기심과 욕망이 자극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스티커 사진 혹은 네컷 즉석 사진 이게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 20년 전에도 광풍이 불었다가 또 싹 사라졌었거든요. 네. 이 유행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떠나서 실물 사진이나 아날로그 사진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알고 보시면 아날로그 사진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경향성인데요. 네. 인스타그램에 필름 사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시태그만 한 210만 개 정도가 되고요. 또 요즘 Z세대가 방문하는 핫플레이스에는 그 즉석 사진기라고 하죠. 그런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구비되어 있어서 메뉴판에 버젓이 한 장에 4,000원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메신저 선물하기 기능에서는 필름 카메라를 생일 선물로 주고받는 모습들도 흔하게 볼 수 있고요. 또 재미있는 현상은 요즘 이제 그 Z세대들의 사진관이 또 힙플레이스로 많이 떠오르고 있어서 사진관이요? 네. 현상을 하러 가면 굉장히 컨셉추얼하게 꾸며져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콩의 어느 도시에 온 것처럼 만들어 놓거나 일부러 더 네. 그렇게 해서 사진을 현상하러 가서 거기서 또 인증샷을 남기는 재미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좀 컨셉추얼한 곳이 많고 또 그런 사진관 대부분이 을지로 같은 힙한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힙지로? 또 네. 가서 사진만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즐긴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사진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라는 매개 하나를 통해서도 과거와 소통하기도 하고 네. 또 그 과거를 젊은 세대들은 처음 보는 거니까 또 신기한 새로운 그렇죠. 문화가 또 되는 거고 맞습니다. 돌고 돕니다. 네. 아 필름 카메라 버리지 말걸. 아 그러게 필카 다 고장난지라고 다 버렸는데. 이게 시기별로 시대별로 네. 사진에 대한 관심도 쭉 이어지는 것도 있고 또 변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진 열풍은 포토부스 이전에 그때 퍼스널 컬러 증명사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내 이미지에 맞게 내 얼굴색에 맞게 어떤 배경색을 골라서 증명사진을 찍어주는 이 시연하다라는 서비스가 한때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이들 촬영을 하시는데요. 이 열풍 이후에 이 Z세대가 증명사진이 나의 신원 증명을 넘어서서 아예 나를 좀 잘 표현해주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됐고요. 이후에 이제 2017년에 대구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인생 네컷 같은 것들을 최초로 등장을 하면서 여전히 또 1위를 지키고 있고 지금은 뭐 인생 네컷 외에도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20년대 들어서 이제 열풍이 몰아닥친 것이 바로 바디 프로필 열풍인데요. 흥미로운 점이 이게 감염병 시기에 이 바디 프로필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심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 시기에 높아진 것도 있지만 워낙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Z세대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운동만큼은 내가 투자한 만큼 돌아오지 않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바디 프로필에 또 많이 심취했던 Z세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디 프로필이라는 게 네. 헬스장 열심히 다녀서 몸 만든 다음에 네. 뭐 그냥 수영복 같은 거 달랑 입고 예전에 뭐 미스터 코리아나 뭐 이런 거 할 때처럼 이제 막 사진 찍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더 예쁘게. 네 맞습니다. 더 컨셉추얼하게. 네.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 포샵 처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복근도 더 그려놓고 막.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뭐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찍던 뭐 화보 같은 것도 일반인들이 많이 찍더라고요. 이제 사진은 Z세대들한테 단순히 어떤 일상을 기록하고 모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실제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이 진화되고 있다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디 프로필 외에도 아예 그냥 나의 개인 화보 를 연예인들처럼 촬영해주는 스튜디오도 성업 중이고요. 또 야외에서 하는 레포츠 수업 같은 것도 1일 클래스 같은 것들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내 모습을 촬영해주는 서비스까지도 이제 병행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을 매 순간 촬영하고 싶은 이런 경향성을 대학 내 20대 연구소에서는 포토프레스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평상시 모습을 스냅사진으로 촬영해주는 맞습니다. 나를 따라다니면서 마치 파파라치처럼 네. 이야, 아 이게 일종의 산업이 돼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야.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 혹은 브랜드에서도 이런 사진이라는 걸 마케팅 요소로 활용을 하던데 좋은 사례들 좀 없습니까? 어떤 거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향수 팝업 중에 하나인 탬버린즈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백화점에서 진행했던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가 대형 조형물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해서 관람객들의 인증샷을 좀 지속적으로 유도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하나의 어떤 문화생활과 경험으로 생각하는 Z세대 트렌드를 잘 파고들었다라는 평을 좀 얻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 말에 이제 그 랄프로렌이라는 브랜드에서 22년에 이제 졸업하는 학생의 컨셉으로 이제 부스를 차려놓고 사진 촬영을 하게 했는데
이제 학사모라든지 뭐 졸업가운, 졸업장 같은 것들을 비치를 해뒀었는데요. 이건 이제 코로나 시기를 잘 버틴 Z세대들한테 스스로 이제 이 시기를 이제 잘 지나왔다라는 어떤 성취감, 성장감을 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호응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요건 이제 시기에 따라서 어떤 포토부스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 이런 시즌에 따른 컨셉트도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배움을 좀 얻을 수가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한 큰 고민형이 네. 되게 유행이던데 그 고민형하고 사진 찍어서 SNS에 많이들도 올렸었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걸 유통기업이 기획해서 만든 맞습니다. 캐릭터였고 네. 야, 기업들이 또 머리를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사진을 프린트할 수 있는 뭐 프린팅 박스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유행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의점에서 이미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용자 대부분이 10대 20대일 정도로 젊은 그 소비자들한테 프린팅 박스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이게 예. 이제 팬덤 문화, 속칭 덕질 문화가 이 산업을 추동을 하고 있는데 네. 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아이돌을 이제 일러스트로 그리고 이 작가가 이 캐릭터를 출력할 수 있는 코드를 SNS에 공유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유가 24시간만 유효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공유가 사라지기 전에 인근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출력을 하고 근처에 프린팅 박스가 없는 팬들은 SNS를 통해서 대리 프린팅도 좀 부탁을 하기도 하고 할 정도로 이 24시간 내에서만 출력한다라는 이 희소성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놀이문화 네. 재미가 산업이 되어가는 그 현장도 우리가 Z세대 흐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내일연구소 20대 연구소의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에는 오늘 또 재미있게 조선시대로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너 좋아하시던데 특히 이번에는 조선시대의 독과점 시장 누가 어떻게 해서 또 돈을 많이 벌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로까지도 이야기 들어볼게요.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